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끔 있다가 봐야 되는데 자주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괜찮아요? 예. 가끔 있다가 보면 어디 있노 뭐하노 궁금하다 할 때 딱 나타나야 되는데 자주 오니까 좀 값이 떨어진 것 같아서 뻑일라다 그냥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 뭐 지금 그 저기 막 때 쓰는 걸 누가 뭐 이깁니까? 하나님도 못 이기는데. 그래서 내가 뭐 스피아 다이아입니까? 뭐 빵꾸남 떼려고 그리고 감사하지요. 누가 이렇게 할머니를 자꾸 오라 그래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낮에는 안양에 있는 수가성 교회라는 곳에서 1부, 2부 예배 드리고 어제 저녁에는 여기 계양역과는 임항역에서 두란도 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녁 설교를 했어요. 어제는 세 차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가집 가사 교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젯밤에 와서 하다 보니까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그걸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여기 와서 내가 한 가지 책임을 지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요.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그때 여기 5일간 있을 때도 잠을 하룻밤에 제일 많이 잘 때가 2시간이고 그 다음에는 하룻밤만 그렇게 자고 나 4일 밤만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게 뻑이 버티고 있는데 그래 거제도 내려가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어서 11시에 옆에 있는 분이 보다 못해 나 싣고 병원에 가서 사실 링기로 한 대를 맞아도 새벽 3시에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또 왔는데 또 계속 잠이 안 와요. 어젯밤도 안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무슨 병인가. 그러면 낮에 좀 졸려야 되는데 낮에 졸리는 법도 없어요. 멀쩡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환자로 봐주지도 않고 동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내가 조광호 집사님 보고 병원이 혹시 열렸으면 내가 가서 링게를 하나 맞아야겠는데 병원도 공휴일이냐. 그러니까 오늘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길래 그럼 그냥 뭐 있어야지 어쩌노 이랬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잠을 안 하는데 24시간 48시간 계속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참 이것도 희한한 일이라요. 그래 언제 또 주님이 또 캉 하고 나가 쓰러지든지 눕신 아니면 입신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어쨌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그리고 매일매시 살아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엔 청년들에게 많이 안 나왔지만 누가 기도했는지 굉장히 참 아름답고 예쁜 기도를 했어요. 아주 보석 같고 진주 같은 청년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요 정말로 책임 있게 그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기까지 온 교회가 마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일본에도 가면요 일본 원 일본 교회는 노인네들만 남아 있어요. 젊은이들이 나오질 않아서 그 할머니들이 다 세상 뜨면 그 교회 문 닫. 미국도 일본 교회가 날마다 문 닫는 이유가 노인네들 돌아갈 때마다 매일 줄어드니까는요. 그다음 마지막 한 명 남으면 다른 교회로 입적해서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일본 교회는 문 닫고 한국 교회도 많이 문 닫았어요. LA만 해도 천 교회가 됐는데 한 700교회가 좀 못 돼요. 그리고 많이 교회세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서 한 심령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정말로 귀하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아주 책임지고 잘 보살피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로마서 14장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거든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져라. 성령을 받으면은 이 독한 마음이 없어져요. 이 눈이 살벌하던 눈이요 아주 번뜩번뜩하던 교만한 눈빛이요 은혜 받으면 부드러운 눈빛이 되고 은혜가 들어가면 아주 반짝반짝해요. 번쩍번쩍하는 거하고 반짝반짝하는 거 이거 좀 다르다고요. 표현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눈에서 독이 빠지고 마음에서 독이 빠지고 입에 말에서 독이 빠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이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덕을 끼친다 그랬는데 덕을 끼친다. 내가 하는 말에 누구든지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라. 내가 하는 말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서로가 만날 때도 부부간에 만날 때도 성도들 간에 만날 때도 목자와 양떼 사이도 만날 때도 피차간에 이스라엘의 제일 축복의 말이 만날 때마다 하는 게 뭐죠? 다 같이 시작. 예, 샬롬이죠. 샬롬. 네가 평안 있기를 원한다 이러듯이 우리 이런 평안을 나도 평안해야 되거니와 남에게도 평안을 줘야 돼.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남을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말하는 게 벌써 가시가 들어있거든요. 꺼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뭐 충만하다, 마, 나는 체험했다, 나는 거듭났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입으로 거듭났다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듭난 사람 보니까, 거듭났다는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육갑이 칠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듭났다, 나는 중생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남들이 볼 때 거듭났는지 그걸 알지, 자기가 자꾸 그러면요 웃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서 가만히 있지, 나는 내 앞에서 거듭났다 자꾸 그러면 일절만 해요. 별로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선한, 선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말은 뭐냐? 내가 좋은 일은 많이 한데 남에게 비방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굉장히 알려졌고 유명했는데, 그게 유명한 사람, 우리 내가 LA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 식사를 하는데 LA에서는 하도 부흥일 많이 해서 저를 아니까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볼 때 인사할게, 내가 밥 먹다 일어나게 게 우리 목사님이 밥 좀 먹자 도란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가끔가다 날 제일 마음 상하게 조롱한 게 뭔가니, 유명한 분을 부인으로 삼아서 피곤해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 천당 가기 좀 힘드네요. 내가 하는 말이 유명한 사람 천당 가기 힘들어.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 천당 가기 쉬운 거지, 유명하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이름 알렸다고 뭐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송해요 그러지 말아요. 아이고, 내 마음은 그 유명한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밥도 그냥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최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뭘 자꾸 사람을 이렇게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합니까? 인격 못 오게, 인격에 참 문제가 생기게. 내가 그저 생긴 모습대로 조금 삽시다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 들 앞에도 거슬려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볼 때도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지. 선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 의 불의가 아니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편지할 때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입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지, 편지서 뒤에 축복을 많이 받아라, 뭐 부자가 되어라, 뭐 유명해져라 이런 말은 없어요. 은혜와 평강.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쌓고 있고 아무리 남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위치에 군림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 불안한 지옥을 어떻게 내요? 아침 먹고 저녁에 간 데 없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내가 항상 어디 가면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냐, 게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누가 날 뭐 돈을 준대요, 뭐 어쩐대요. 내 마음이 편안한데 겉으로 그게 뭐 내가 꾸밀 수가 있어요, 치장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평안은요, 부탁할 것도 없어, 치장할 것도 없어, 그리고 변명할 것도 없고 핑계대고 뭐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뭐 우리 한국 노래가라 이제 국민 가요 중에 그때 좋은 걸 어떻게 이런 걸 하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괜히 허덕이다가 아주 그냥 사건만 만나고 골치만 아프고 이런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미리 선명하게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 이거는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딱 순간이 섞고 분별이 됐을 때는 거기서 스탑시켜야지 더 발전하다가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고 꾀를 많이 있어서 잔꾀를 머리를 굴리면 이런 골치 아프지만, 지혜로울 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말씀을 지혜했거든. 이 지혜가 올 때는 우리 미련하게 안 논다고요.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것을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할 때 아니다 싶을 때 빨리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는 딱 거기서 끝내야 돼. 두 번 다시 하는 건, 재론하고 거론하는 거는 우리가 은혜도 안 되거냐, 마이너스야, 모든 것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 그러는 거 안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타당하다 이래서 막 나갔는데 하나님이 너 꼴값 들었지, 그거는 타당한 게 아니래. 꼴값 들었대. 너는 나보다 앞섰지, 한 걸음 먼저 갔지 않냐. 내 허락을 맡은 것이 아니잖아. 내게 응답받은 것이 아니잖아. 네 머리에서 생각난 대로 막 그냥 막 진행했잖아. 그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래.
주님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나라 갈라 하는 우리가 주님 마음에 안 들어가 이건 어떡하냐고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아니면 안 하는 거고요. 틀렸으면 고치는 거고요. 삐뚤었으면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지만은 우리는 하나하나 뜯어 고치고 나는 이 교회 오면 청년들 나와서 찬송하는 것도 이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이쁘고 야 보석이다 보석 다이아몬드다 정말로 우리 아들 이름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성이 김씨에다가 금보석이라고 학교에서도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는데 야 그렇게 사랑받고 인기 있으니까요. 얼마나 인기 있었는데 대학교 갈 때도 여학생들이 저 김보석이 어느 대학에 원서 집어넣나 봐가지고 그 대학 가는 대학교도 원서 집어넣을 줄은 이렇게 인기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주님이 싹 데려가 버리더라고. 결혼해가지고 10개월 만에 아줌마 한참 사랑을 알고 여자를 알고 막 너무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오직 주님밖에 모르던 사람이 여자한테 혹 마음이 쏠리니까 그냥 데려가 버리시대. 배 안에 옥중에 복중에 유복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 아이가 금년에 아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교를 갔지. 대학교를 갔는데 18살 먹었는데 그냥 걔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짠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래요. 너무 사람에게 인기가 있으니까는 또 그렇게 데려가야 돼. 그리고 또 주님만 향해 있다가 뭔지 딴 데 마음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하나님이 싫어해서 탁 쳐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 저기 안희숙 여사의 노래가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듯이 하루하루 사는 거야. 매일매일 매시매시 사는 거지. 주님이 내 생명을 딱 책임져 주실 때는 살아있는 거고 주님이 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고 이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미 받은 구원을 떨림으로 주님 올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가지 아니하면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씀이고 오직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내가 육성 안에서냐 인간성 안에서냐 성령 안에서냐 이거 분간해요. 성령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 희락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지만 졸고 앉았네. 그냥 눈 떠요. 박씨 내려놓기 전에 나는 지금 며칠 못 자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무슨 양심에 줘라. 그냥 반 죽여놔야 돼 그냥. 뒤돌아보지 마라. 자기가 졸건 뭘 돌아봐요. 제가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마음이 오든지 그러면 왜 그런 거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보기에 이리 안타까운데 주님 볼 땐 저 인간 저거 어쩔 거 싶지 않겠어요. 그냥 박시해려 놓는 거지 말로. 한 번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집회를 가는데 한 300명의 사람들이 탔어요. 타는데 앞에 타자마자 말이야 한 10분 있다가 앞에는 머시매 하나가 아 보니까는 머시매가 한 3살쯤 됐는데 월남 사람이야. 근데 아빠는 없고 애, 엄마하고 둘이 갔는데 저 엄마를 막 핫겨 두 개 피고 쥐어받고 뜯으면서 우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러니까 저 엄마가 아이 감당 못해. 왜 요새 아이들을 감당 못해. 너무 우상이니까 애들이 말 듣나?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마음대로 엄마 막 이러면서 막 안 맞으려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시끄러워도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에이 더럽게 시끄럽네 그러든지 그거 조용하라고요. 한두 마디는 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큰 눈알을 훌렁거리면서 왜 저렇게 우는 거 시끄러지 말아 한마디 안 해 아무도. 근데 나는 그런 것도 못 보잖아 한국 사람이니까. 기도했어요. 주여. 그때 미국 간 지 얼마 안 되고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 지금도 영어 모르지만요. 영어 하나도 모르고 한 게 저놈을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해? 내가 저놈을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 말로는 안 됐사오니 하나님 나라 능력이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으니까 주여 내게 능력을 주사. 내가 저놈한테 딱 두 마디 영어를 내가 두 마디 정도밖에 모르니까 이 두 마디로 끝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내가 할 줄 모르니까는 저놈 울음 끝나게 해주여. 이 기도를 한 10분 동안에 쇠가 빠지게 했어요. 그리고 능력 발동 강권 역살 이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 앙앙 하고 잡아뜯는 개아버가 손가락을 갖다 눈에 딱 갖다 너 그랬더니 얼마나 놀래. 비행기 안에 다 들리잖아 그 음성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너 이래서는 안 돼요 너 그랬더니 얼마나 이거 울려 으아 흥쳐다 보더라고 너 그랬더니 그냥 겁에 질린 눈으로 입을 딱 다물고 셋다운 그랬더니 앉더라고. 그 다음 내가 you good boy 그랬더니 오케이 오케이 그래 다시 안 울어. 그러니까 거기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위대한 김일성 수령보듯 하더라고. 뭔 여자가 영어 두 마디 가지고
너 하고 너 you good boy 네 이쁜 아이지 이쁜 머시매지 요 두 마디 그 써먹었는데도요 쪽을 못 쓰면 그 다음에 두 시간은 그냥 편안히 갔잖아요. 성령의 발등이 걸리면은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내가 영어를 못한 게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았고 또 뭐 기본이 없으니까 좀 힘들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한 두 마디 갖고도 온 유럽을 다 댕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영어 할 줄은 몰라도 그런 영어는 보거든요. 보니까 보고 읽을 수는 있으니까는 그것만 보면 어디든지 다 가는 거지 뭐 몇 게이트에다가 물어볼 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 내가 가난하고 어릴 때에 그 어릴 때부터 한강 다리 건너가면서 영어 단어를 20개 할 때 20개 올 때 20개 하루 40개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외우고는 한강물이 그걸 빠뜨린데 그게 벌써 여기에 콘서트에서 같이 입력이 돼가지고 미국 가서 그 써먹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여러분도 예? 못 배웠다 뭐 모른다 이러지 모른다 소리 많이 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 적은 믿음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최선 겸손하게 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붙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과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는 너무 진실로 감사하고 참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가운데 어쩌다가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무 앞서가기도 하고 내가 그냥 너무 설치기도 하고 남의 잘못한 걸 꼴을 못 봐 다 그냥 그 어떤 사람들은요 눈딱지가 이만하고 코딱지가 이만해도요 절대 그런 거 말 안 해줘요. 재미있어가지고 그냥 보고 두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걸 못 보고 또요. 코딱지 좀 닦으시오. 눈곱 좀 닦아요. 그러면 휴지를 가지고 밥 먹다 이게 묻었으면 얼른 휴지 줘요. 그러면 자기 이렇게 뭐 보지 않은 거지. 밥풀이 떨어진 거. 그러더니. 근데 하나님 나를 내 실수를 거듭하면서 나를 보게 한 거예요. 그게 거울이더라고. 내 실수가 내 거울이에요. 자기는 몰라.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주위를 나는 우리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딱딱 그대로 그냥 찍어서 내 자존심 망하거나 말거나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의 호소묘사가 있는 거는 그 남편의 교훈 때문에 그래서 그 나는 너무 지금도 감사하고요 뭐 그립고 보고 싶은 거는 1푼도 없지만 어쨌든 너무 고마운 사람은 틀림없는 거예요 뭐. 여보 당신 그리워 뭐 이런 연정은 하나도 없어 근데 그냥 아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 남편의 후광이 수영산 그늘이 강동 80리 간다고 나를 이렇게 붙들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여보 그리워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미안하지만 저 동네한테는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번은 또 집회를 가느라고 서울역 가는데 이 겨울철이라서 이제 스타킹이 있잖아. 까만 스타킹을 쭉 올려가지고는 그때는 뭐 그 타이트하게 되지 않아가지고는 고무줄로 위에 이렇게 묶었어요. 묶고는 그다음 위에 치마를 이렇게 입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 단화를 신고 서울역에 표를 끊으러 가는데 내 앞에 이리로 가야 될 텐데 이쪽에 가는 사람이 말이야 여자가 아 이 검은 바지에 빨간 엑스란 내복을 내가 지금 생각해 그때 그이는 그걸 멋으로 받게 내놓은 것 같아 그때 엑스란 내복이 처음 유행됐을 때 괜히 나도 엑스란 내복 입었다 보이려고 요새는 그게 2층 3층의 흉이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그 내복을 안에다 바짝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만큼 궁대를 덮고 그랬길래 내가 여기 옆에 내 칠칠 맞기는 처음에 내복을 밖에다 내놓고 그래 아이고 멍청하긴 해 아이고 벽건으로 갈래다가 나는 그 얘기 안 했지만 하루 종일 설교를 못해 그 생각나가지고 오지랖인들 그래서 내 표도 나가 좀 시간 급하거든 저리 안 가고 그리 쫓아간 거야 아줌마 그 넓은 서울 광장 그 여자가 왜 뒤돌아보겠어요 자기 부를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 있어 신경질 나가지 저희는 귀때기가 뭐가 나냐 쫓아 막 아줌마 이들 가다가 깜짝 놀더라고 내가 이 어머머머머머 자기는 멋으로 내는 건 아니었어 아, 아유 고맙다고 이러고 날 보더니 이래요 웃으면서 아줌마는 왜 그러냐 그래서 보니까 그 여자 말해주러 가느라 들고 뛰느라고 내 고무줄이 하나 탁 터져서 양말이 이렇게 벗어져가지고 구두 밑에 신고 시꺼먼 양말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아줌마 그거 뭐라 그러는데 형제의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그랬다는 게 그런 실수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56년간 꼴값이 연결해서 육값으로 막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깨닫게 하고 날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야 그래서 완벽한 인생은 없고 완전한 인생은 없지만은 참 모순과 실수투성이다 싶고 남들은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별별 과찬을 다 하지만은 내가 내 모습 볼 때는 어처구니 없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어처구니 없이 봐야 되는 거야. 야 내가 아직까지 요것뿐이냐 여기까지냐 아직까지 이렇게 덜 됐느냐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방언 한 마디 덜해도 좋은 거야. 예언 한 마디 안 해도 좋아. 자기도 못 보는 주위에 남의 심령 감찰하느라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밝게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지. 그렇지. 내가 그렇게 흑골하고는 뭘 오지랖이 넓어서 가는 사람 잡혀 끄는데 시간 끝나면 차 놓칠 뻔했어요. 그 짓 하느라고. 그리고 막 가면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이는 막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가요. 내 꼴 보고 좋아가지고. 근데 나는 밑에 신고 간 길단 양말을 가면서 끌어서 잡아 당기면서 누가 날 안 봤나 뭘 안 봐 다 날 보고 있지 그 일 봐 다 나를 보지 그러니까 하면서 차 기차 안에서도 얼마나 부끄럽던지 지금도 생각나 그게 한 28살 때 일인데요 그래 제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꼴값을 많이 떨었으니까 지나놓고 보면 거기다 상처여서 남에게 그죠 좋은 말을 좋게 하지 기왕 하는 말을 그 사람 돕는 말을 그냥 심령 상하지 않게 자존심 안 상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같은 위치에서 의인 같은 위치에서 죄인을 책망하듯이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면서 그리고 금방 실수했을 때 바로 깨닫게요. 너 그렇게 하면 못 쓴다라는 게 바로 오기 때문에 얼른 깨닫고서는 정신을 차리는 거지. 안 그래 봐요. 밤낮 헬렐레 해가지고요. 여자들이요 남자들에게 유혹할 때 벌써 여자들이요 눈이 눈알이 번쩍번쩍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있는 여자한테 남자가 집적거리지 않아요. 쌀만한 동태 눈깔까지 헬렐레 할 때 건드리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어디라고 집적거려요? 눈에 독이 들었는데 어떻게 집적거리? 헬렐레 저쪽에서 빙긋이 웃어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거 그냥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날로.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이뻐서 남자도 유혹한다 여자가 유혹한다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흐린 면이 있고 음탕한 면이 있으니까 건드려보는 거 쑤셔보는 거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해보는 거요.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매일 매시에 우리는 밤낮 사탄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냉수 먹고 속 차리란 말이 그런 거예요. 냉수 안 먹어도 속 차려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절대로 그 눈빛 하나도 흐리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상대방이 미안할 정도로 뭐라고 하면 탁 쏴버리면 눈 보면 눈이 도이 철철 오는데요. 내가 지난번 여기 와서 안 그랬어요. 어디 이제 집회 가는데 운전수가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 아주머니와 나하고 단둘이 갈 때에 뭐 염려되는 일 없으시니까 바싹 하지 말고 똑바로 가 안 그러면 둘 다 뒤져! 얼마나 놀래가지고요. 뭐 말이 그렇게 거치네요. 오는 말이 고해 가는 말이 곱죠. 왜 둘이 하나님이 셋이지? 그랬더니 막 웃어. 그래가지고 태권도 나가서 파야 했던 돌아보니 내가 눈에 독이 졸졸 흘려가지고 이러니까요. 왜 그러냐. 태권도 몇 단지 알아? 확 쑤셔놓기 전에 그냥. 얼마나 놀래가지고. 보니까 태권도 하는 것 같거든. 사실은 내가 무단인데. 자기 방어야.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로 말려들지 않는 거라 이래 생각했다. 한참 나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가시밭길 걷는 것 같고요. 도마 위에 고기 토막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조심히 이 56년간 얼마나 내가 살이고 왔겠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어린아이 비틀거린 거 딱 손 팍 잡고서는 그런 말 시키듯이 날 붙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심정으로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살고 있고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예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뭐 옆에 김집사가 없죠. 박집사가 나한테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김집사가 날 구원해요. 박집사가 날 구원해요. 목사님 여러분 구원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크게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그냥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대. 믿음은 구원도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부로 느낄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느껴진다고.
내가 LA에 가서 부흥회를 첫 번 하는데 여자 강사가 처음인데다가 나이도 젊은데다가 까만 치마 흰 조골이 입고 빵빵 뛰니까 그런 걸 어디서 봤나 구경도 못했지.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고 놀랬던지요. 자살하려고 했던 장로님이 그냥 그때 은혜 받고 깨져가지고 자살 그거 다 집어 치워버리고 세 사람을 가기도 했지만은 저기 동양대학 학장이라는 사람 여자 학장이 있었어요. 아주 교만하게 뒤로 자빠질려 하는 일, 아주 학장이라고 뻐기면서 이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 그때 집에 와서는 내가 교만하지 말 건방지지 말아 개떡같이 별것도 아닌 것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박살 작살을 내놨지. 그 축사발을 내놨는데 거기서 그날 은혜 받은 뭐야. 그래 내가 알고 보니까 이때까지 너무 교만했구나 싶어서 깨져서 그렇게 집회 때 많이 회개하고 울고서는 그 다음에는 나를 이제 좋아해서 굉장히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리 아파트에 이렇게 누가 수십 년 전에 그 칠보산 꼭대기에 있을 때에 와서 기도하던 분이 그 LA에 가가지고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미국 오게 되면 자기 찾아오라고 전화번호를 줘서 가서 전화를 했더니요. 아 권사님 그리고 막 기쁘게 받을 줄 알고 미국 처음 갔은 게 막 거기가 엄청 의지가 돼서 그랬더니 막 미국 영어를 쉬하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미국 집에 잘못 전화했나 이 사람이 전화번호를 잘못 줬나 이래 겁나가지고 얼른 나왔어. 또 그래도 또 미국말이 나오고 또 미국 난 겁나가지고 그 집에 가기는 가야 되고 갈 데는 없는데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 보고 내가 이 집에 가야 되는데요 자꾸 미국 사람이 나와요 한국 권사님인데 내가 받아볼게 받아보더니 아 뭐 이렇게 한참 봤더니 아 이건 미국말이 아니고 미국말은 미국말인데 사람이 아니고 앤서니 머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녹음기야 예, 누구신지 모르지만 메모지를 남기고 이런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나 하나도 죽인다 하냐 하나 산다고 하나 그래가지고 일단 아예 걱정 말래 일단 그래서 아 예 여기는요 아, 뭐 실로암교회 암흑의 목사님 댁인데 이게 한국에서 허봉남 선교사님이 왔는데 권사님을 찾아요. 만약에 권사님이 이 허봉남을 만나고 싶거든 이 우리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전화가 온 거 아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내가 왔다가 3개월 부흥회니까요. 3개월 동안 자기는 아파트 자기 딸린 집 가 있고 날 아파트를 다 내놓고 나보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편하게 있었는지 몰라. 그날 보니 여기 누가 도둑놈들이 많은데 벨 탁 울리 문 탁 열고 그러지 말래. 절대 열어주지 말. 웬만하면 열어주지 말. 열어볼 일이 뭐 있냐 이래. 그러면서 그래 알았다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간 다음에 나 혼자 있는데 아 벨을 계속 누리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열어주지 말라는데 도둑놈이면 어쩌고. 아유 그래도 저렇게 여는 거 오래 눌린 분께는 나 아는 사람인가 본데 안 열어도 또 안 되잖아. 열어야지. 그냥 생각하다가 말고 내가 조금 열어보고 열어봐가지고 아니면 확 닫아야지 이런 마음 먹었어. 근데 안에서 이거 열면 밖에도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 그걸 몰랐는 거예요. 이렇게 여니까 밖에서 삐 열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열어보려고 열었는데 밖에서 문을 쾅 열었는데 난 나가 자빠질 키가 구척 같은 미국 백인이 그게 아파트 매니저야. 미니저인데 뭐 애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가 낯선 여자가 있었겠냐 그이도 놀리고 나도 놀리고 있는데 날 보고 막 쇼려그리고 막 한데 그 뭔 소리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왜 안에 있으면서 벨 이렇게 누리는데 안 열었냐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겁이 질려가지고 그냥 암소리 암소리 암소리만 했어요. 그랬더니 막 계속 떠들기네. 내가 가만히 생각해 약이 오르잖아. 내가 암소리 했으면 됐지 지가 왜 이렇게 소리에 말을 하는 거 싶어가지고 야! 그래서 그래 깜짝 놀더라. 너 한국말 알아? 개떡도 모르면서 난 아임 소리 나지만 너는 아임 암 소리 한국말 할 줄 알아? 이러면서 똑같이 무식하기는 같으면서 떠들고 앉았어. 그냥 암 소리 있으면 되지 뭘 그래. 나 한국말 계속 했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암 소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종이 한 장 주고 볼펜 주면서 메모라고 내가 영어로 썼어. 메모 여기다 해놓고 가라 할 말이 있거든. 그랬더니 이래 보면서 써놓고 가더라고. 그 주인한테 뭐 몇 시까지 어디로 오든 연락해달라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촌스럽게 미국가 있어서요 아주 큰소리 뻥뻥 치고 영어 한마디는 몰라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면서 근데 그 아파트에 그 동양대학 학장이 찾아온 거요. 날 이제 만나려고 보통 벤자는 캐드락만 타잖아. 그래서 아까도 누가 그러더라고. 저 어제 여기 두란노 교회 저녁 설교하는 데서 나를 여기서 많이 봤는데 설교 집회 끝나면 그냥 모두 막 최고급 차들만 서가지고 날 기다리고 서로 데려갈라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 미국은 캐드라가니 벤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다 아주 천한 나를 걸음 뜸에서 들어서 그렇게 복음 하나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뭐 위대한 거 있나 아는 게 있나 보는 게 있나 듣는 게 있나 잘난 게 있나 그런데 하나님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대우를 받게 하니 참 그러니까 내가 말 참 구정 들고 싶다고 괜히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세워줄 때 가만히 있어야 자기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냥 나가 뻗들덩 자빠져 있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와가지고서는 그래서 미리 전화를 이제 했어 해가지고서는 갔더니 들어왔어요. 단대 얼마나 교만한 뒤로 자빠진 사람이 며칠 동안에 은혜 받아서 자세가 벌써 다듬어졌어. 뒤로 자빠진 게 어깨가 힘이 좀 빠졌더라고. 그래 겸손하게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나보고 표현하는 말이 그래. 아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집에가 곰곰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 허종대사를 얼마나 이뻐할까. 그러면서 자기 표현이 그래. 꼭 하나님이 애첩 같아요. 그래서 야 죄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애첩 같대. 그래서 그런 쌍스러운 표현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자기가 느낀다 이걸 표현을 그렇게 하길래 그건 아직 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뭐 그런 소리예요. 대학교 학장까지 된 사람이 표현이 유치하잖아.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아주 그런 걸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 줄 알고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된다. 사람에게 칭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뒤에 돌아서서 욕하는 거 이거 참 누가 날 뒤에 돌려놓고서 욕하잖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첨하는 사람의 말만 기울이지 말고 나에게 바른 말 해주는 말이 혹시 있는지 귀를 넓게 열고 이렇게 들어보는 참 현명한 거야.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도 기뻐하신 박근혜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오늘 아침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희락은 세상 사람들이 희락이 아니야. 성령 받으면 희락이 온대요. 그 기쁨이 희락이잖아. 얼마나 그 낙을 누리는 게 받아본 사람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평강과 희락이 올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뭐냐 의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갔을 때, 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야. 완전히 시계 바늘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손 잡혀가지고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요, 모든 만사가 앞뒤가 현재와 미래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요. 그래서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화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평화의 일과 화목한 일과 불목한 사이를 화목시켜주는 일 누가 그러면 막 다듬어서 불평을 풀고 불만을 풀고 그 슬픔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화목을 이루게 하고 화평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중간 지점에서 화목을 이루면서 좋은 길로 잘 되는 길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덕 세워요. 덕을 베드로서의 그 덕에도 보면요 덕을 세우래. 덕을 세워. 여전히 어디를 갔는데 목사님이 많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 그 외에 붕에 갔던 교회인데 젊은 목사님이 이제 원래 40인데 아주 안 좋은 암이 들어가지고 전신이 마비돼서 이렇게 올라와요. 오히려 올라와서 지금 이 가슴하고 숨쉬는 거하고 말하는 거 두 손 움직이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못해.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있어. 이제 날짜 잡아놓은 분이요. 근데 거기 가서 주일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 옛날에 한 13년 전에 봤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근데 그냥 우리 아들 같으니까 그냥 내 목을 깨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자기에게 곧 며칠 안에 있으면 죽어요 하는 이런 마음인데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나도 정신도 없고 집에 와서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서 그 하반신에 감각을 주시고 살려주실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쓰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시들어가는 뭐 사람이고 우리 이미 지는 딸이고 거기는 뜨는 해인데 조금 더 쓰시고 나 같은 사람 데려가더라도 그를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하면 내가 기도한 일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남편 없는 대신에 그 교회를 이제 하고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지만 지금 영어 강사로 이렇게 강사해서 생활을 해요. 교회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애매한데 아주 떠도덕 소리가 나지 그냥. 그런데 교회에서 설기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가지고는 주일 대예배만 딴 교회에서 목사님 오시고 금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그분이 인도하는 거야. 그만큼 똑소리가 나는데 똑소리만 나도 안 돼. 덕이 있어야 돼. 그 교회 성도가 하는 말은 덕이 없다 이래요. 똑똑하긴 한데 품을 수 있는 품과 안길 수 있는 품이 없어. 아 은혜스럽다 아멘 이러고 싶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앉아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덕이 있어야겠다.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면 이 한마디 이제 전해주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덕이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의와 그 다음에는 여기에 우리의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더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그만큼 자기를 다스려야 돼. 자기 분을 참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분을 참아야 되고 나를 다스려야 돼. 내게 있는 무슨 점이 무엇이니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남들이 지금 뒤 여론이 날 보고 뭐라 그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 빨리 파악할 때요 하나하나 다 고친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라고 그랬죠. 고쳐지고 다듬어졌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거스림이 없어. 다 은혜가 돼. 다 아멘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평강과 희락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의의를 행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